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열심히 문드들기던 문선. 과감한 색상과 감성진 디테일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문선의 인기 아이템, 캐리오버 아이템들과 일부 ESS 신규 제품들이 무신사에 신규 등록! 10% 할인이 들어가니까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추천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흰 티셔츠 하나만 있으면 코디 끝인 아가일 홀 제품 시리즈들을 다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니트 베스트. 니트 베스트는 뭔가 액세서리 같은 패션 아이템? 굳이 없어도 룩이 완성은 되지만 얹어줬을 때 시선을 빡! 전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의 펀칭 디테일이 아가일 패턴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딱 적당하다? V넥 존도 적당하게 파져서 이게 라운드와 V넥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레이어링이 탁 됐을 때 요 맛이 참 좋거든요. 램솔 혼방사로 적당한 두께감이라 4계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저는 사실 핑크 추천하고 싶었어요. 남자는 핑크지! 근데 팀원들에게 기각당해서 다른 컬러 두 개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린이 대세인 요즘 포레스트 컬러는 정말 호불호 안 갈릴 그린 컬러이지만 남들이 다 그린 입을 때 나는 남달라야겠어 하신다면 머스터드 컬러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전 머스터드 입었어요. 문선 제품들은 원 사이즈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성 사이즈는 따로 나와요. 그래서 사이즈 선택지가 없어서 좀 아쉬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원 사이즈이지만 생각보다 넓은 체형 스펙트럼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저희 체형이 다른 3명의 착샷을 보시고 구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요 제품군들은 흰 티셔츠 하나만 있으면 코디 끝. 데님의 흰티 간단한 룩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그린 컬러를 하나 얹어주면 이제 포인트 룩. 그리고 무채색 셋업 룩을 입으실 때 오늘은 조금 단정하게 입고 싶지만 과감해지고 싶어 하신다면 이너로 니트 베스트를 입어주면 티크티크 보이는 그 색감이 자꾸 시선이 가. Stalkers. 자, 다. 누구인가? 자, 다음은 동일한 펀칭 디테일이 들어간 오버사이즈 니트. 니트 베스트 사이즈감이 아쉬웠던 분들은 확실히 요게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좀 더 기장도 길고 좀 품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니트 베스트와는 아예 다른 컬러웨이로 나오기 때문에 핏감으로 컬러적으로 선택지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픽은 와인과 카멜 컬러감이에요. 포인트가 되고 싶다, 시선 강탈은 와인.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이어지고 싶다 하신다면 카멜 컬러가 분해나더라고요. 요 제품도 적당한 두께감이긴 하지만 긴 팔로 나왔기 때문에 한 여름까지 입을 수 있어요. 4계절 다 이건 구라지. 이 제품도 사이즈감을 보시라고 저희 3명의 착장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뭐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맨살에 시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하지 마요.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 그냥 흰 티셔츠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흑청 데님이나 데님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 펀칭 디테일과 컬러감 때문에 확실한 포인트 아이템인 거지.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카멜 컬러에 오트밀 컬러감의 추리닝 팬츠랑 매칭을 해줘도 이것이야말로 약간 꾸안꾸. 근데 솔직히 속으로는 이거 꾸꾸꾸. Stalkers. 자, 다음은 가디건. 이 제품은 제가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한테 보너스로 선물로 쐈어요. 내 통장. 이 가디건의 장점은 되게 두툼하고 탄탄하다는 거예요. 이 니트 하츠 조직으로 편직이 된 건데 이게 실을 조금 많이 잡아먹기는 하지만 확실히 그 두툼하니 탄탄하게 짜이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가디건 자체가 흐물거리는 가디건이 아니라 모양을 탁 잡아줍니다. 문선 팝업에서 구매해서 선물한 제품들이랑 그들에게 최 취향으로 봐봐. 네 가지 컬러웨이 중 오렌지 컬러는 호불호가 그래도 갈릴 것 같으니까 무난한 컬러 3개로. 이때 정말 의외였던 거는 저희 궁집자님은 아메카지 워크웨어류를 선호하시는 분이라서 처음에 디자인만 보고는 키미야 이거나 좀 힘들어 하더니 바로 다음날 또 입고 오고 데이트할 때 입더라고. 뽕 빠지게 입더라고. 커튀그 팬츠에 셔츠와도 매칭해줘도 좋고 좀 더 드레시한 무드에 슬랙스와도 이쁘고 데님과도 이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저희 3명 되게 뽀짝뽀짝하지 않나요? 아주 귀여워. Stalkers. 자, 마지막은 아가일 홀 맨투맨 제품군들. 두 가지 디자인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라운드 넥의 몸쪽에 펀칭, 다음은 V넥의 팔쪽에 펀칭. 이 제품도 원사이즈로 동일하게 좀 총장은 짧고 품은 넉넉하게 나옵니다. 펀칭 디테일이 조금 나에게 부담스럽다 하셨던 분들은 V넥으로 가면 이 팔의 펀칭은 진짜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V넥의 라운드넥 레이어링보다 맛집이다. 컬러는 각 두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제 픽은 블랙과 그린 컬러였습니다. 사이즈감을 보시라고 저희 3명의 착샷도 보여드려요. 구매 고민을 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펀칭 디테일이 있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검정 맨투맨을 입으실 때 뭘 입어요? 슬랙스 같은 거 꺼내 입고 검정 맨투맨 입잖아요? 그 안에 티셔츠 색깔만 바꿔줘도 이제 다 다른 맛이 된다? 컬러 티셔츠 활용도 추천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펀칭 디테일이 자그마하게 들어가 주니까 이제 내 추리닝과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꾸안꾸지만 꾸꾸꾸다! 이쁘지 않나요? 저는 강추드리고 싶어요.
Stalkers. 다음 눈에 들어온 제품은 허니콤 니트 베스트. 코튼 100으로 짜인 허니콤 벌집처럼 이렇게 궁이슝슝슝 뚫린 니트 베스트예요. 가벼운 느낌의 니트 베스트는 아니고 조금 묵직한 느낌의 니트 베스트입니다. 아몰 부분이 좀 여유롭게 나와서 헐렁한 티셔츠와 매칭을 해줬을 때 제일 이쁘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웨이, 블랙과 크림 컬러인데 각자 이렇게 라인 배색이 들어간 게 저는 뽀짝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칭되는 니트 모자도 나오는데 이 니트 베스트 모자는 단품 활용도가 진짜 좋더라고요. 어떤 룩에다가 딱 얹으면 포인트가 되고 아무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흰 티셔츠랑 레이어링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조금 블랙 컬러는 섹시하게 풀어주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크림 컬러 룩은 여러분들의 크림진과 매칭을 하면 내추럴한 오가닉한 무드다 하실 수 있겠죠? Stalkers. 저는 바닐라 옐로우로 구매를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러우실까봐 좀 무난한 컬러 두 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니트는 제가 문선을 추천드리는 과거 막 1년 전 영상에서 바로 이 니트를 추천하면서 했는데 그거랑 동일한 실루엣으로 나온 거예요. 맨살에 입어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티셔츠 받쳐 입으시면 돼요,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요. 나도 받쳐 입어. 근데 이 깊게 파인 브이넥 존이 왜 좋냐? 여기에 목걸이를 딱 하면 목걸이가 잘 보여요. 그리고 이 제품은 굵기가 불규칙한 실을 써줘서 텍스처감이 좀 살아나요. 이게 정말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축 처지는 맛도 있고. 그래서 이 제품 추천드리는 코디는 블랙 컬러. 분명 맨살에 입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목걸이만 해주면 돼. 하지만 티셔츠 받쳐 입으셔도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모카 컬러감 또한 은은하게 섹시한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스웨이드 부츠랑 흑청 데님 입어주면 환상! 난 진상! Stalkers. 휴! 이제 마지막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가죽 배색이 웨스턴 무드를 주는 블루종 자켓으로 두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특징이 좀 달라요. 블랙 컬러는 자카드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게 보일랑 말랑 하면서 섹시한 느낌을 주고요. 베이지색은 트윌 소재로 심플하면서도 이 배색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웨스턴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크롭한 기장감에 여유로운 품, 그냥 티셔츠 하나에 툭 걸쳐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나 특색 있는 유니크한 걸 찾아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랙은 조금 자카드도 살려가지고 섹시하게 좀 빡센 슈즈도 신어주고 그리고 베이지 컬러감은 웨스턴 맛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데님과 매칭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강조드리는 건 추천 제품들 모두 흰 티셔츠만 있으면 코디 끝이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선 아이템들은 흰 티셔츠 한 장만 있으면 이제 문선만 추가해주면 코디가 좀 예뻐지는 템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추천템들 좀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고 10% 할인 기간 동안 할인도 받아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추천에 따라오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선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아가일 홀 니트 베스트 포레스트 컬러 세 분께 선물로 드릴 건데요. 나랑 커플합시다! 에라 모르겠다. 같이 입어요. 나랑 같이 입자. 외롭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사심 가득한 브랜드와 함께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